안녕하세요, 주리에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워진 제주 공항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주 여행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제주 공항이 작년에 비해서는 한산하기도 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조금씩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제주 공항에 일이 있어 들렀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진 공항의 모습, 그리고 현재 제주 공항의 전체적인 분위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한 곳은 1층의 도착 게이트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신 분들이 짐을 챙겨서 문을 열고 나오는 곳이죠. 예전에는 그곳에 철로 된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요. 가까이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릴 때는 울타리에 매달려서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조명도 더 따뜻해지고 헬로 제주라는 푸릇푸릇한 글씨, 그래서 제주도에 오신 분들을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변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관광 안내소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 있고, 또 한켠으로는 제주도의 많은 시설들, 업체들에 관련된 팜플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자유여행을 오신 분들이라면 그 다양한 팜플렛들을 보면서 어떤 곳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고 또 즉흥적으로 어디를 가봐야겠다라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밖으로 그대로 나가시면 2번 게이트가 나오는데, 2번 게이트 바로 맞은편에 또다시 한번 헬로 제주라는 글씨와 함께 아주 멋진 야자수가 서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서 잠깐 기념사진을 찍어봐도 정말 좋겠죠. 두 번째로 많이 변한 곳은 1층에 새로 생긴 푸드존입니다. 1층의 3번 게이트 옆에는 올리브 영이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식당들,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제주공항의 전문 식당가는 4층에 있죠. 지금도 4층의 식당들은 여전히 있는데 1층에 추가로 카페와 식당들을 더 오픈을 한 것이죠. 제가 거기를 이용을 아직 해보지는 않아서 맛이나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분위기만으로도 1층에 텅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가게들,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4층의 식당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4층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보이는 공간에서는 현재 브런치 가게를 오픈한다고 준비 중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옆에는 여러 향토 식당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중국집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롯데리아 옆으로는 푸드코트가 있죠. 이 푸드코트도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리모델링을 한 푸드코트입니다. 저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먹는 밥치고는 가성비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선입니다. 제주공항이 제주국제공항인 것 아시죠? 제주도에서 외국으로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비행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형이죠. 국제선 출국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큰 규모가 쓸쓸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지인들 중에는 휴가 때 국제선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뭐 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공항도 완전히 폐쇄되었죠. 당분간은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을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제주공항도 이전보다는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게 평일이었는데도 주차장이 만석이었고 들어오는 비행기들도 거의 다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주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라는 댓글들을 많이들 달아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제주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